이번 시간은요, 181페이지입니다. 그죠? 예. 자, 지난 시간에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 때, 그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시장 실패라는 것은요, 예, 거기 의가 나와 있죠.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동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가격 수준에서는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딱 그만큼 생산하게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얻고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건을 구매할 때 자기가 얻는 효용보다는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균형에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이게 조절이 되죠. 우리가 이제 균형에서 배우시면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에요. 그죠? 여기서 결정된 양을 균형량,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를 해요. 근데 이 조건 하에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수요 또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자, 수요량은 줄어들지만 공급량은 증가해서요.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그러면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이게 다시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요. 자, 여기 있는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수요량은 증가해서 무슨 상태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돼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호가가 높아지겠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더 높게 부리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해서 다시 이렇게 균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시장 기구에서의 경쟁 과정을 거쳐서 공급자 경쟁과 수요자 경쟁 과정을 거쳐서 항상 이 균형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경우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자는 생산량을 늘릴 거라고 늘릴 거 계획을 잡을 것이고 소비자는 소비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시장이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게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황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과대 생산이 되거나 과소 생산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있어요. 예. 원인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1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놨어요. 자,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설명만 들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시장이 보면은 독점인 상태가 있죠. 그럼 독점이라는 얘기는 생산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점 시장이 전력 시장 아시죠? 한전에서만 전기를 공급하고 물은 수자원공사에서만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독점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윤을 독식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윤을 독식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기업이 이윤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독점 기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하게 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을 한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장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도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요, 평균 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 비용이라는 건요,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단위당 생산 원가를 평균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생산비를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생산비는 고정 비용이 있고 가변 비용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크게 뭐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이 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가 만약에 10개를 생산해요. 그러면은 얘를 생산하기 위한 제품 하나의 평균 비용이 1,000원이죠.
근데 내가 생산비가 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개를 생산해요. 그럼 얘는 100원이 되겠죠. 즉 비용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 있죠. 걔네들은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많은 양의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평균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현재 독점 상태니까 1,000원의 가격대를 책정하고 있는데 경쟁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원을 기준해서 걔네가 한 990원에서 1,010원 정도의 가격대를 책정하고 시장이 들어올라고 그럴 때 이 기업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생산을 시켜요. 그러면 가격이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후발주자는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기업은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기업들은 필요 이상으로 과대 생산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시장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을 얘기를 했었을 때, 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력을 이제 얘기를 하죠. 보험 문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뭐 자동차 시장에서도 나오고 보험 시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뭐 가령 예에서 이제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40대 암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예. 근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이제 암보험에 이제 만약에 가입해야 되는 이제 보험료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뭐 10만 원 뭐 이런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약도 지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B라는 사람은 연 한 300일 정도를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생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가입을 권유를 했을 때 나는 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근데 보험료가 10만 원은 난 너무 비싸다고 본다. 나한테는 좀 할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의 말을 믿고 할인해 줄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해요. 왜? 이거를 이 사람의 이익 여부를 진짜 확인하려고 그러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300일을 음주가무를 즐긴다는 사실을 굳이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은 10만 원도 싸지. 내가 혹시 암에 걸렸을 때 내가 보험료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그게 걸릴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보험에 이제 가입이 됐으면은 그래 이제 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 이제는 300일이 아니라 365일을 음주가무를 즐겨야지. 그러면 암 발병률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제한을 두는 거죠. 이 만약에 치료비가 있다면 이 사람이 완쾌될 때까지를 전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5년간만 보장해 준다. 최초의 한해서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제약을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꾸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암 상품을 판매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 근데 얘네들 요 세 가지는요, 제목적인 부분만 나와요. 제목만.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에서 얘네들이 원인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이제 공공재. 그 다음에 외부효과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공재라는 것은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일단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빠지면 틀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공재라는 건요, 시장에 일단 공급이 되면요, 공동 소비가 가능해요. 그죠? 대표적인 우리가 순수 공공재를요, 국방 또는 치안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하고 이 서비스를 갖고 다투질 않아요. 그죠? 누구나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누가 발생하냐면 무임승차자라는 게 존재를 해요. 무임승차자는요, 이 서비스는 제공을 받는 거는 이제 소비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무임승차자가 생기냐면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불량배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경찰차 가다가 딱 섰어요. 상황을 보고 내린 거죠. 근데 상황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은 세금을 안 내셨기 때문에 치안 서비스를 제공을 못 받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정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무이승차자 형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소비의 선호 있죠? 치안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설문조사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없어도 된다고 그래요. 그죠? 나는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고, 옛날에 뭐 17대 1의 전설을 들어봤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긴다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는 크게 필요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경찰서의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소비의 선호도를 조사하게 되면 시장을 통해서는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냐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단 누구나 다 소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과소 생산에 대한 게요,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예, 과대 생산, 이 충분히 생산이 된다 그래서 틀리게 두 번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공재에 대한 부분은요, 정부만 어떤 비용을 부담해서 하지는 않고요, 민간에서도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세 번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공공재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공재의 18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니은의 공공재 특성글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디귿에 가게 되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18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시장 개구에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저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이 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뒷페이지 넘어가면요, 184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것은요, 필요에 따라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 주변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소가 지어지는 지역 주민들은 또 불안하죠. 원전 누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의 외부 효과가 유발될 수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유발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4페이지에 보면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그죠? 걔도 별표는 하셔야 되는 거죠. 정부의 이제 그 시장 이제 실패의 원인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았던 건 외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외부 효과는요, 개념도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외부 효과의 의의를 보시면.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있죠. 예, 이게 어디를 통하지 않고요. 예,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예,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경제 주체는요.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를 얘기할 수 있고요.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라는 건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해서 시장 이 참여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외부 효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외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라는 표현을 쓰더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에 의해 예, 거기 그 가나다 했을 때 달을 보면 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건 부동성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성이 대표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효과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그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예, 먼저 정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예, 정의 외부 효과라는 걸요. 외부 경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출제를 할 때 외부 경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그러면 이렇게만 또 정리하신 분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같은 거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이 있죠. 거기에 긍정적인 그죠? 이로운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로운 효과를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개념에 나와 있죠.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가져다 주는 외부 효과를 말하더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생산과 소비 과정이 있었을 때요. 아,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독감이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맞은 게 의도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주변 지인들에게 나 때문에 독감 안 걸리니까 그죠? 1인당 1,000원씩 내 그러면은 예, 난리 나겠죠. 예, 그러니까 혜택을 주면서도 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아, 여기 이제 그렇게 보실까요? 예, 거기 보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 얘기는 주거지역 인근에 만약에 생태공원 같은 것들이 조성이 되면 주거환경이 훨씬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죠. 예,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예, 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공원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냐면 그렇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정의 외부 효과를 보시게 되면요. 얘는 사적 비용하고요. 이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기는 이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적 비용이라는 건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사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는 사적 비용하고요. 예, 외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의 외부 효과는요. 이거를 이렇게 빼줘요. 그러니까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따른 예, 지금 백신 문제가 이제 막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A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죠? 예, 자기가 개인 사재를 털어서, 그러니까 개인 사재로 한 5억 쓴 거예요. 5억을 들여가지고 집 팔고 그래가지고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후유증도 없고, 이거 한 방만 맞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개인적인 비용을 들임에 따라서 이 백신이 존재하는 한 외부 비용이 줄어들죠. 마스크 안 써도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부적으로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자기가 희생을 해가지고 사회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좋은 거는 항상 적은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게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도록 이 사람에게 이 백신을 암흑의 백신 이런 식으로 명예를 부여하거나 또는 연구비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형식으로 생산을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예, 요 부의 외부 효과는 예, 185페이지 예, 상단 보게 되면 예, 거기 디귿에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같은 거예요. 표현이. 예. 예, 공부하신 분들이 이, 특히 이제 학개론 공부할 때 조금 힘들어 하신 게 뭐냐면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건데. 그러면 하나로 해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다르게 표현하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냐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출제하는 분들이 내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쓰는 게 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보면 의의가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손해를 끼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거 지역이 있는데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죠.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해 물질에 따른 이제 공기 오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게 부의 외부 효과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요. 사적인 비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기는 이 비용을 더 크게 해요. 그래서 알아주실 거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만약에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서는 시멘트를 생산할 때 생산비에 기초해서 판매 가격이 정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키로당 만 원이라고 정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도 키로에 만 원 주고 시멘트를 소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배출이 되냐면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대기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소비자들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화시키는 비용이 만 원이 들어가요. 키로당. 그러면 소비자는 만 원을 주고 이 시멘트를 소비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2만 원을 지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오염원을 정부가 추적해서 얘네를 잡아내겠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생산비가 만 원이 아니라 플러스 만 원이 들어가서 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 원일 때는 한 100만 톤 생산했는데 2만 원으로 되면은 가격을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급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과소 생산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규제를 하기 전에는 항상 부의 효과는 과대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과대 생산. 그죠? 다만 규제 후에는 예,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 그런 것까지. 예. 그래서 시험상에서 이 과대 생산에 대한 것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부의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표현까지 여러분 시험에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186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 및 그로 인한 효과라고 나오죠. 그래서 생산을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억제함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한 것이 뒤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 외부 효과 문제 중에서요. 특히 부의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역 지구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더라. 그게 186페이지 가시면요. 외부효과의 대책이 있잖아요. 예, 거기 나의, 동그라미 나의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효과에, 이거는 이제 정부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거고요.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합병 이런 게 있어요. 합병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과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합쳐지게 되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세탁소가 있고 연탄 공장이 있으면 연탄 공장에서 나타나는 그 이제 분진 이런 걸로 해서 세탁소가 피해를 보죠. 근데 연탄 공장 사장님이 노총각이고 세탁소 사장님이 노처녀면 둘이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공적인 측면에서는요. 180페이지 상단에 가면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근데 그 조세를 부과하라고 주장한 사람이 피구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피구세라고 명명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주고 그 이하로만 배출하도록 통제할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시장 개속이라고 해서 오염 배출권 제도라고 돼 있어요. 그죠? 기업들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 배출권을 이제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적정한 양만큼만 배출이 되도록 통제하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의 외부효과랑 관련되는 걸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딘 마이 백 야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동네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집 뒷마당도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의 외부효과랑 관련 있는 건요. 요거는 핀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우리 집 앞마당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공원이 들어선다? 그럼 우리 집 앞에다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죠. 공장? 우리 동네는 얼씬도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의의 효과가 핀피인데 님비다 그랬고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야 그래? 그럼 님비하고 핀피는 어디 있는 거야? 예, 188페이지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89페이지에 있는 토지정책, 또 이어서 주택정책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